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신과 함께 주말 특집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노르웨이 5부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저는 이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저희를 노르웨이로 또 데려다 주시는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거의 뭐 법무법인 최준영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법인 최준영이. 네. 회사에서 쫓겨나게 또 그러세요. 법무법인 최준영에 율촌이 엄청 사는. 네. 왜 그러십니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네. 훌륭한 또 법무법인이니까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노르웨이 계속 좀 이야기를 예. 들어봐야 되는데. 아, 지난번에 노르웨이 예. 때 제가 피오르드. 피오르드? 예. 피오르라고 하는. 네. 거기 또 제가 별로 세계는 안 다녀봤지만 거긴 또 가봤다고 톡 끼어들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거 아무것도 볼 거 없다고. 그거 볼 거 없다고 그거. 네. 그거 남해 가면 똑같은 거라고. 네. 그랬더니 우리 또 시청자 중에 노르웨이에 직접 거주하고 계신. 아, 거주하는 분이 계세요? 예. 아이고 이런. 저희 사실은 선프로TV 한번 출연해 주신 분이에요. 영준일스님이라고. 아, 네네네. 아, 예. 아, 그분께서 카톡이 와서 네. 당장 노르웨이로 와라 니가 피오르 제대로 말지도 못하면서 피오르드가 뭔지 보여주겠다. 아, 이거 갑자기 그렇게 연락이 오신다 그러면 상당히 두려운데요. 부담스러워. 이게 부담 갑자기 막 전세계 100대로 막 실시간 팩트 체크가 됩니다. 아, 이게 참 아. 갑자기 막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노르웨이의 역사 이 바이킹부터 시작된 그 역사를 쭉 한번 살펴봤고요. 예. 이제는 약간 뭐 근대 정도 온 것 같은데 네. 1800년대 그렇죠. 19세기 초반 이제 네. 노르웨이가 이제 독립을 이제 하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덴마크에서 이제 스웨덴 품으로 네. 이제 바뀌는 이제 그 순간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네네.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현대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그 노르웨이가 스웨덴과 연합을 결성했지만 이제 네. 독자 헌법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당시에 이제 헌법을 만들 때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 이제 크리스티안 마그누스 팔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당시에 그 덴마크가 이제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넘겨준다라고 하는 이제 킬 조약이라는 것을 무효화해야 된다. 왜 우리가 무슨 뭐 주머니 돈처럼 여기저기 주고받느냐. 노르웨이 사람들은 노르웨이 주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이제 하는데 당시에 이제 이미 노르웨이는 이제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당이라는 이제 세력과 이제 통일당 그러지 하기 우리가 독립 독자적으로 생존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어디가 됐던지 간에 같이 힘을 좀 합쳐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통일당이라는 그 양 이제 정치 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팔센이라는 사람이 이제 당시에 유럽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지금 봐도 야, 너무 나갔다 싶을 정도로 자유주의적인 이제 헌법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은 독립선언서를 이제 입안을 하면서 이제 노르웨이가 독립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그 아버지 같은 이제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보면.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미국하고 차이라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군주제와 타협을 보는 좀 상당히 독특한 형태의 정치 체제를 구상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르웨이는 지금도 이제 노르웨이 크론에 따로 이제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중에 천 크론에 제일 이제 고액권 일 텐데 여기에 이제 얼굴이 이제 그려져 있는 사람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크리스티안 마그누스 팔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르웨이 어떤 독립의 아버지 같은 이제 물론 이제 뒤로 가보면 좀 정치 역정이 좀 상당히 좀 이상하다 싶은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네. 어쨌거나 업적은 업적이니까 업적은 아버지인. 네. 우리나라도 그런 분 하나 있죠. 많죠. 뒤로 갈수록 좀 애매해지긴 하지만
뭐 아버지는 아버지 나누시죠. 뭐 어느 정치인이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떡밥 물었어. 예. 그 공을 위주로 평가하면 훌륭한 분들이 많죠. 예. 그거를 이제 공과 과를 합해 버리면 이제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되지만 공으로 보면 또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그래서 최준영 박사님은 과는 뭘까 나중에 너무 피곤하게 만든 거 이거 지구본 연구소 보느라고. 잠을 잘 못 자게 만든 죄? 뭘까? 아이고, 뭔가 이 미스 나는 잘못된 지식을 전달한 죄? 아이고 큰일 나는데. 그래서 1814년부터 1905년까지 한 100여 년 정도는 이제 스웨덴 연합으로 노르웨이가 존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스웨덴 품에 있지만 네. 별도의 정당, 별도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당제 민주주의가 이제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 안에 있지만 별도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네. 존재로서 이제 남았고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노르웨이가 이제 산업화라는 이제 틀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바다, 해운업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1825년부터 이제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네. 스웨덴 이야기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에도 이제 한 40만 명 정도가 이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노르웨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보면 뭐 많지 않은 인구 중에 40만 명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보면. 네. 그래서 뭐 스웨덴 안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고 있다가 1890년부터 다시 또 스웨덴하고 이제 티격태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해외에 이제 많이 나가 있는데 이 해외 나가 있는 재외국민들을 보호하는 이제 존재가 이제 영사죠. 영사. 네. 이제 영사권을 스웨덴 사람 스웨덴에 맡아야 되느냐 아니면 노르웨이가 맡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스웨덴하고 네. 이제 다툼을 이제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르웨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웨덴 사람들이 우리 노르웨이 사람들을 잘 보호해주지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건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스웨덴 사람들은 야 외교권은 우리한테 있잖아. 근데 네. 이들이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대립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영사권이나 영사제도라는 이제 외교권을 둘러싼 이제 다툼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경제적 요인이 크다라는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 스웨덴은 이제 중상주의 외국에서 많은 돈을 벌어와서 우리가 흑자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수출은 많이 수입은 조금 하는 이러한 체제가 좋다라고 네. 하는 이제 중상주의 보호무역 체제를 이제 갖고 있었는데 노르웨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노르웨이는 뭐 가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외 무역에 참가를 해서 거기서 똥꼬물이 떨어지는 게 좋다. 그래서 대외 개방, 그 다음에 무역을 해야 우리는 배를 가지고 실어 날라주고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저렇게 중상주의로 나가면 상대방도 누가 노르웨이 배 쓰겠냐. 그럼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면서 이 경제 정책에 대한 이제 대립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스웨덴은 이제 독일하고 사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데 비해서 네. 노르웨이는 영국하고의 어떤 관계를 더 중시하고 있던 또 그런 외교적인 문제도 사실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그 나라들이 가깝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원래부터 그래 우리는 너네하고 달라라는 인식도 있었고 근데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이제 개입을 하고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이유도 다르고 예. 하다 보니까 야 이럴 바에는 정말 우리가 이제는 갈라설 때가 되지 않았냐 라는 생각들이 이제 노르웨이 사람들한테 본격적으로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네. 두 나라가 딱 사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즘도 노르웨이랑 스웨덴? 노르웨이에서는 네. 그 스웨덴 사람들 좀 못 산다고 무시하고 석유 잘 안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눈빛 있고 스웨덴 사람들도 그거 알고 기분 별로 안 좋아한다든지. 그러니까 스웨덴은 항상 자기들이 제일 위에고 큰형님이라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노르웨이에 가서 이제 예. 스웨덴 청년들이 가서 뭐 아르바이트처럼 이제 직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 근무하기도 하고 바나나 까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그 스웨덴이 또 그런 걸 또 일부러 또 직구게 대서 특필을 하는 또 이런 걸 하면서 노르웨이 스웨덴 사람들 자존심을 긁기도 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사실 좀 있어요. 어디나 이제 바로 옆 나라들하고는 사이가 좀 좋지 않죠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양국이 이제 이걸 놓고 협상을 하다가 1901년에 결국 협상이 이제 결렬이 됩니다. 네. 결렬이 되고 나니까 1905년에 이제 노르웨이 쪽이 자 그러면 우리는 독자적인 영사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하자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을 당연히 스웨덴은 하는 거죠. 예. 이건 곤란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당시 1905년쯤 되니까 양국이 이제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다 군대를 동원하는 동원령까지 이제 내리게 됩니다. 양국이 이제 전쟁까지 이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쟁이 나도 뭐 이상치 않을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전쟁까지 나가진 않고 결국은 그냥 투표에 의해서 노르웨이가 분리를 하게 됩니다. 분리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3프로 TV와 함께 성장할 컨텐츠 제작 인재를 모십니다. 영상 및 오디오 제작 경험이 풍부한 경력직 한 분, 그리고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신인 제작인원 한 분, 아래 이메일 주소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스웨덴 내부의 이제 변화가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떨어져 나가겠다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겠다는 의지가 이미 똘똘 뭉친 사람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놔줄 것이냐 붙잡을 것이냐의 문제죠 보면은. 예. 그래서 항상 붙잡는 쪽이 이제 그 강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네. 당시에 20세기 초반에는 상당히 보수적이었던 스웨덴 사람들이 이제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국가 분위기가 이 3인당의 개혁 그 진보적인 색채로 많이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인당은 이제 야 못하러 땅을 가지고 저 나올 거 아무것도 없는 땅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냐. 우린 전쟁을 반대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노조도 전쟁 반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이제 그냥 독립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자 그러면 그래도 국민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국민 투표를 하자 라고 했더니 99.5%가 노르웨이 독립에 찬성을 했어요. 스웨덴 사람들이. 아 왜요? 그러니까 뭐 돌밖에 없고 바다 물고기 아유 물고기가 사서 먹으면 되지. 됐어. 그냥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독립시켜. 나가겠다는데 뭘 잡냐 라고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때부터가 이제 그 노르웨이가 본격적인 하나의 국가로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는 20세기에 어떻게 보면은 국가로 데뷔한 유럽에서 보면은 상당히 늦게 데뷔한 후발 국가였고요. 이렇기 네. 때문에 노르웨이는 어떤 국가적 정체성,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인정 이런 욕구에 대해서 당당히 이제 목말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한 몇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남극 할 때 이제 아문센, 그다음에 이제 북극 탐험했던 뭐 난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적 영웅으로 등장을 하고 없는 살림을 쪼개서 이런 사람들을 후원하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생겨났던 나라로서 영웅들이 이제 필요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보면. 네. 그래서 아 이제 독립을 했으니 평화롭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해서 이 코너를 마무리하면 참 좋은데 네.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또 20세기에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전쟁을 안 했다면서요? 전쟁을 안 하는 거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거는 그 스웨덴이었죠. 네. 스웨덴이 1814년에 이제 덴마크랑 전쟁을 벌인 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전쟁을 안 했던 거고요. 네. 노르웨이는 좀 했습니까? 노르웨이는 했죠. 전쟁을 했다기보다는 전쟁을 당했죠. 아 그래요? 네. 1차 세계대전 때는 스칸디나비아 이제 반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그게 존중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노르웨이, 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다 이제 전쟁에 어떤 참화를 이제 피해나갈 수 있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웠죠. 뭐 그 교역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노르웨이는 이제 원래부터 친했던 영국 쪽에 이제 영국을 많이 도와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상선을 이제 그 도와줬다기보다는 영국이 압력을 넣었죠. 야 너희들 배 우리한테 넘기고 우리가 영국 해군이 하는 독일 봉쇄에 니들도 같이 참여를 해라. 너희들 평소에 우리 덕을 많이 보지 않았느냐 라고 이제 하면서 그래서 노르웨이가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넘겨줍니다. 보면 일부 상선도 넘겨주고 참가를 이제 한 민간들이 뭐 하겠다고 해서 이제 주로 상선들을 이제 좀 제공해주는 형태가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또 독일 유보트가 이제 무차별 이제 그 침몰 작전을 이제 펼치면서 노르웨이의 많은 선박들이 이제 침몰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배가 많이 침몰을 해가지고 노르웨이가 네. 당시 세계 4위의 어떤 해군국이었는데 한 6위 정도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피해를 이제 직접적으로 노르웨이 국토가 이제 막 전쟁터가 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이제 피해를 좀 이제 본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딱 벌어지니까 뭐 당연히 이제 이 나라들도 중립을 또 선언을 합니다.
근데 중립을 선언했다고 다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중립국으로 남으면 좋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중립이라는 것들은 서로가 상대방이 쟤네들을 건드리면 골치 아퍼 라고 생각할 만큼의 자기를 지킬 만큼의 자위력이 있던지 있어요. 아니면 저 나라를 차라리 가운데 놔두고 그냥 중립으로 놔두는 게 우리가 써먹기 좋아 라고 해서 중립을 인정해 주던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중립국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 중립국 선언이라는 것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중립국 중에 하나가 이제 스위스였잖아요. 네. 스위스가 중립국으로 남았던 이유가 이제 상당히 골 때려요 보면. 거긴 참 왜 어쩌다 중립국을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독일과 영국이라는 양대 세력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 내내.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을 벌이는 데 있어서 영국이 이제 막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정말 힘든 게 뭐냐면은 광학 기술이 좋아야 되는데 광학 렌즈, 광학, 망원경, 렌즈, 추정밀 렌즈, 뭐 저격병 수 드러운 것부터 잠수경 저기 잠수함의 잠망경 이런 거, 그다음에 전함에 실렸던 뭐 이제 그 거리계 이런 거 만들려면 광학 기술이 좋아야 되는데 이 광학 기술은 예나 지금이나 독일이 탑 클래스인 거예요. 그다음에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외로부터 고무나 이런 걸 수입을 해봐야 되는데 영국이 철통같이 막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스위스 통해서. 그러면 그 양쪽의 이해관계를 해주는 게 스위스였어요. 독일 렌즈 영국에다 팔고. 그렇죠. 영국의 고무 독일에다 팔고. 그렇죠. 근데 양국이 그걸 몰랐냐? 알았어요. 알았지만 우리가 이걸 이 루트를 망가뜨리면 상대도 저 루트를 망가뜨리면 서로 괴로운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이 정도는 모른 척하고 가는 거였죠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스위스 같은 나라가 이제 사이에서 희희낙낙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스위스도 상당히 이제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같은 경우는 곤란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줄 잘 서라. 네, 그래서 실제로 독일이 점령해버릴까 생각도 여러 번 많이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유명한 독일 스위스 예비군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이제 했었던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건데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이나 독일 양국이 모두 다 이제 무슨 중립이야 니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940년 4월 9일 날 이제 독일군이 침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두 달간 전투를 벌여요. 두 달간 전투를 벌여가지고 네. 이제 결국 뭐 노르웨이가 지죠. 당연히 이제 질 수밖에 없었고 이 독일군이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상륙을 하고 공항을 점령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당시 독일의 목표는 이 노르웨이 왕이었던 호콘 7세를 이제 생포하는 거였어요. 네. 도망가면 골치 아프니까. 근데 딱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 왕은 이제 즉시 이제 오슬로를 탈출해가지고 이제 그 망명 정부를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바로 해외로 도망간 건 아니고요. 한 두 달 동안에 이제 노르웨이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이제 전투를 이제 지휘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영국으로 이제 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노르웨이는 이 어떻게 보면 연합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일이랑 맞서 싸우고 망명 정부를 통해 가지고 끝까지 싸웠던 어떻게 보면은 그 전후 같은 이제 그런 국가의 지위를 이제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뭐 전쟁 내용만 보면 사실 뭐 완전히 원사이드 게임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보면은 이 독일도 내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첫날 이제 기습적으로 비행장하고 항구를 이제 점령을 이제 하고 그 일주일 만에 노르웨이 갖고 있던 육군 4개 사단 중에서 4개 사단 중에서 3개 사단이 전멸당합니다 보면. 네. 그러니까 이 영국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노르웨이 저거 놔두면 안 되는데 저렇게 우리가 가서 쟤네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인 게 노르웨이도 독일도 영국도 노르웨이의 중립을 존중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스웨덴이 이 철광석이 많이 나는 나라거든요. 네. 근데 스웨덴에서 나는 철광석은 스웨덴이 중립국이기 때문에 영국으로도 팔고 독일도 팔고 독일도 팔아요. 네. 근데 영국은 스웨덴에서 철광석을 들여오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들여올 수가 있죠. 해군력이 그렇죠? 좋으니까 그렇죠. 뭐 세계 어디선 들여올 수 있겠죠. 근데 독일은 영국이 이제 해운을 딱 봉쇄하고 나면 가까운 스웨덴에서 철광석을 들여오지 않으면 상당히 괴로운 상황에 놓이는 없죠. 거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이 먼저 우리가 노르웨이를 점령해서 그 스웨덴을 떠나서 이제
독일로 가는 네. 그런 선박들을 이제 격침시킬 이런 생각들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뭐 원래 영국 생각은 노르웨이 영해에다가 기뢰를 쫙 살포해서 노르웨이 항구를 딱 틀어막은 다음에 지상군을 상륙시키겠다. 결국은 이제 독일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먼저 독일이 이제 선빵을 날린 거죠. 선빵을 날리고 나니까 독일은 침략군이 되는 거고 이제 영국은 이제 도움을 주는 이제 이러한 국가가 이제 되는데 이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르웨이라는 땅은 붙어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려면은 비행기와 배를 동원해야 되는데 말이죠. 비행기는 뭐 갈 수 있지만 실어 나를 수 있는 게 제한되다 보니까 결국은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나가면 그 무서운 로얄 네이비 영국 해군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독일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독일에 있던 그 수상함들 잠수함을 뺀 수상함들은 전 세계 바다로 다 흩어보냈어요. 왜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국에 이제 그 영국으로 가는 각종 화물선 물동량 물동망을 이제 그 물류망을 이제 부수는 데 주력을 한 거죠. 독일의 그 뭐 전함, 순양함 이런 거 가지고 로얄 네이비랑 맞서 가지고는 어차피 전면전을 못 전면전이 안 된다. 흩어져서 게릴라전이 게릴라전을 해서 전 세계로 펼쳐서 게릴라전을 해라. 그래서 영국 해군을 막 되게 뒤통수를 이제 따갑게 하고 있었던 거죠. 영국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죽을 만큼 아픈 건 아닌데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정규군이 해적이 된 거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독일 해군은 빠른 배를 되게 강조를 했죠. 상대방보다 빨라야 히트핸드론으로 치고 도망갈 수 있었으니까. 네. 근데 상륙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배를 끌어모아야 됐던 거죠. 그렇지. 다시 전면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독일 해군이 이제 싹 배들을 이제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제 그 배를 끌어모은다는 것을 영국 정보가 입수를 해요. 얘네들이 뭔가 일을 벌일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독일이 이제 그걸 예상을 하고 아 우리 얘네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훈련 중 상륙 훈련 중 상륙 훈련이니까 실전과 같이 라고 하니까 정말 훈련인가? 라고 해서 영국이 이 경계망을 슬쩍 늦춥니다 보면은. 슬쩍 늦추는 사이에 이제 그 기습적으로 독일 해군이 노르웨이 가가지고 병력을 상륙시키는데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영국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를 찔리는 거죠. 허를 찔렸는데 독일 해군은 이제 영국 해군을 따돌렸으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그 노르웨이에 딱 갔는데 의외로 이 노르웨이 그 군대가 노르웨이 군이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배가 한두 척 가라앉는 이제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목표를 달성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영국 해군이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원래부터 이제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이제 정말 혼쭐을 내주마라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 자식들이 뒤통수를 쳐. 그러면서 이제 분노에 이제 보복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더더욱이나 네. 노르웨이에 다 몰려있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예. 영국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웬 떡이냐 싶은 거죠. 먼 바다에 나가서도 쫓아나가서 싸울 판에 그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 해군이 우르르 노르웨이로 몰려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있던 독일 해군은 저 이제 나르빅이라는 저 북쪽에 있는 항구에 이제 몰려가지고 룰루랄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영국 해군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가지고 나르빅 항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그 두들겨 팹니다 보면. 한 닭가리 했겠구나. 예, 한 닭가리 해가지고 수송선하고 구축함 앞에서 열 척을 그냥 한꺼번에 이제 가라앉히는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독일 해군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배를 이제 가라앉히고 육군으로 이제 해군들이 육군으로 변하는 거죠. 상륙해서. 예, 상륙을 해버리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일을 겪으면서 독일로서는 전략적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왜냐면은 노르웨이에 상륙을 해서 노르웨이를 이제 점령하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한 거죠 독일 해군은. 네. 근데 문제는 이 한 번의 전투로 전체 보유한 전체 구축함의 절반 이상이 이제 격침 또는 파손이 된 거예요. 여기다 수송선 15척 가까이도 격침이 되고 나니까 원래도 빈약한 살림이었는데 해군이 예 독일 해군이 빈약한 살림이었는데 네. 이 노르웨이 한 번 딱 전투 치고 나니까 다시는 이제 이런 그 뭔가 작전을 할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보면은. 미수쳤다가 그 상한가 맞은 거야, 그죠? 뭐 그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어쨌거나 이 영국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들겨 팼지만 이미 독일 애들은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국 육군은 이제 어디다 상륙을 시켜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 북쪽에 있는 나르빅이라는 항구에다가 이제 상륙을 이제 시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상륙을 시켰는데 하필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던 거죠. 네. 근데 영국은 이런 극지 전투를 전혀 준비를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국도 꽤 뭐 춥다고는 하지만 추워봐야 이 노르웨이 추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지도 않는데 스키 네. 스키 한 번도 안 타본 사람들이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갑갑한 거죠. 거기다가 이 독일 육군은 당시에 이제 영국군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탱크 전차와 그 다음에 항공기를 조합한 공격으로 영국군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르웨이는 길이 좁기 때문에 한 줄을 길을 따라 졸졸졸졸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넓은 데서는 전차가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퍼붓고 그 다음에 후퇴하기 시작을 하면 또 비행기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그러면서 영국군이 이제 질이 멸멸을 이제 하면서 이 계속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망설이고 있다가 네. 결국 서부 전선에서 이 영 독일이 이제 프랑스 이쪽에 대해서 대대적인 침공을 개시하면서 네. 야 이런 저 총구석에서 우리가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전원 철수 라고를 하면서 이제 결국 영국군은 이제 대패한 상태에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노르웨이는 이때서부터 이 독일에 이제 점령하에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이제 2차 세계전 종전까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 노르웨이 전투에서 영국이 지게 되면서 영국 그 전개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원래 전투가 큰 전쟁 결정적인 전투라고 생각했던 데서 패하면 보통 정권이 교체돼요. 그래서 일본도 예전에 사이판 섬을 뺏기고 나니까 도조 내각이 이제 붕괴되면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예. 영국도 당시에 이제 그 나치 그러니까 히틀러와 평화 협정을 주도했던 체임벌린 수상이 이때까지는 계속 수상으로 있다가 이때 이제 노르웨이를 이제 빼앗긴 그리고 이제 패배한 대가를 치르면서 그전까지 이제 한물간 정치인으로 간주되던 처칠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때 나온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때 체임벌린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아마 독일이랑 계속 유화적인 태도로 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독일도 영국을 점령하겠다는 생각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영국은 네네. 독일도 히틀러도 되게 좀 버거운 상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적당히 예, 잘 지내고 싶은 이런 존재였지만 이제 그 처칠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가진 거 모든 거를 다 털어서라도 네, 저놈들은 내가 손줄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됐던 거죠. 상대를 이기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닌 경우가 많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뭐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뭐 네. 사실 2차 세계 대전과 관련돼서는 이런저런 이제 대한 소설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이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소설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 한 주제가 이제 떡밥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처칠이 아니고 체인벌린이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영국과 독일이 타협을 받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독일은 어쨌거나 이 스웨덴에서 나오는 철광석을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루트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대서양 쪽으로 이제 접한 이제 노르웨이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유보트 함대,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공군기지가 어디서든 이제 출격할 수 있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를 이제 상실한 이후에 이제 영국은 이제 그 영국 전투라고 그러죠. 그 독일 공군과 영국 공군이 이제 치열하게 맞붙을 때 네. 항상 저 북쪽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이제 보면은 아 저기서 날라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마구잡이 날라오는 게 아니고 프랑스 쪽에서 날라온 친구들이 영국 친구들을 이제 도보협으로 이끌어내는 순간 또 북쪽에서 이륙한 친구들이 뒤통수를 때리려고 내려오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전력을 기울여서 한쪽에 2대1 싸우는 느낌이었구나. 예, 못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상황에 이제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는 이제 영국의 망명 정부를 구성을 하고 계속 네. 게릴라전과 이제 그리고 또 탈출한 노르웨이 이제 해운역 이제 상선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전쟁 수행을 계속 이제 지원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때 이제 배들이 이 영국이 프랑스에서 철수하던 덩케르크 이제 철수 작전에서도 노르웨이 네네네. 배들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노르웨이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연합국 추축국 그러니까 영국과 독일 양쪽에 서 가지고 2차 세계전을 치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제 독일이 이제 그 다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네. 해서 처음에는 이제 니들은 다 니네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이나 갖다 바쳐 라고 하다가 점점 전쟁이 길어지니까 네. 독일 사람들만 가지고는 이게 전쟁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독일군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데
아무나 받기는 상당히 이제 껄끄러운 거죠. 프랑스 못 믿겠어. 이탈리 못 믿겠어. 게르만 혈통이라고 하는 어떤 북구 지역의 혈통들, 독일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당시 나치 독일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금발에 이제 푸른 눈, 아. 건장한 신체, 북유럽 딱 북유럽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노르웨이와 뭐 스웨덴 뭐 이런 사람들한테 스웨덴은 중립국이지만 어쨌거나 이 여러 가지 이제 동원 캠페인을 많이 벌입니다. 입대하라. 뭔가 이제 우리와 함께 세계를 건설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5,000명의 노르웨이인들이 이제 독일군의 자원 입대, 뭐 징집,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중립국이었던 이제 스웨덴 사람들도 자원병 형태로 해가지고 참가를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입장에서 나치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북유럽 사람들은 거의 자기와 그 같은 등급의 이제 사람들로 이제 북유럽 사람들을 이제 해줬던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일부는 망명 정부, 그래서 게릴라가 돼가지고 뭐 독일이 원자로 원자력 그다음 원자폭탄 개발에 필요한 중수를 생산하는 그 중수 생산 기지를 폭파하는데 이제 또 레지스탕스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또 독일군과 함께 또 여기저기 유럽을 다니면서 또 전투를 치르기도 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네. 이게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 우리나라 중간에 꼈던 거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보면은. 그래서 누가 먼저 점령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서로가 상대방이 점령하는 거는 원치 않던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때 이제 그 노르웨이 역사에서 가장 큰 이제 매국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비드쿤 퀴즐링이라는 이름의 이제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은 노르웨이 사람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매국노 지구를 만든 사람. 그런 분이 있죠? 예, 네, 그런 분이 이제 있어요. 계시죠 보면은. 이 양반은 이제 원래 전직 국방장관 출신이었는데 이 1930년대부터 이제 대게르만 민족 그 국가 건립이라는 이 나치 독일의 주장에 이제 심취를 하게 됩니다. 이 우리는 지금 보면 되게 헛소리처럼 들리지만 1930년대 대공황에 시달리고 있던 유럽 사람들한테는 예. 파시즘이라는 어떤 질서 잡히고 뭔가 강력한 어떤 국가라는 존재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 그 게르만 제국 민족주의까지 겹친 어떤 이런 흐름들은 사람들한테 되게 솔깃하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비드쿤 퀴즐링이라는 사람이 1930년대 말에 이제 노르웨이의 나치당을 만들어요. 자기가 당수가 돼가지고. 근데 뭐 정치적으로 이제 영향력이 크진 않았어요. 어쨌거나 그래도 조그마한 당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1940년대 이제 초반에 이제 독일이 이 노르웨이를 침공하기 직전에 나름대로 전직 이제 국방부 장관이니까 아마 루트가 있었는지 영국이 이제 상륙을 할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이제 입수를 하고 이거를 독일에다가 이제 알려주면서 얹어가지고 제안을 한 마디 더 합니다. 네, 우리 똘마니들을 동원해가지고 주요한 지역을 우리가 점령할 테니까 독일군은 그냥 거기서 무혈 입성하세요. 네, 우리가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한테는 이거 기특한 놈일세 싶어가지고 이제 20만 마르크 상당의 이제 금화도 받고 상당히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뭐 해보려고 했는데 뭐 오합지졸이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계획대로 안 된 거죠. 아,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냥 뭐 독일 애들이 자기들 힘으로 이제 점령을 이제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 친구가 잽싸게 이제 방향을 틀어서 방송국으로 달려갑니다. 방송국으로 달려가가지고 방송국을 점령하고 독일군 전면 지지를 독일군이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내가 이제 오늘부터 수상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셀프 조금은 취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군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노르웨이군을 격파하고 돌아와 보니 이상한 놈이 자기가 수상이라고 이제 앉아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도 누구야? 그래가지고 이제 끌어내리고 그냥 이제 무시해 버리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로 사실 큰 뭐 덕을 본 것도 없어요. 근데 노르웨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라 팔아먹은 일을 한 거죠. 문을 열어주려고 일단 시도를 했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또 자기가 또 우쭐대면서 수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범 재판이 이제 벌어졌고 그때 노르웨이에서 이제 사형당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 침략에 맞서서 일치 단결해서 싸웠다 이런 말처럼 참 쉬운 말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나 강한 상대가 있으면 이게 디폴트 값으로 자꾸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복잡해집니다.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독일 나치가 들어와서 점령을 했는데 뭐 순식간에 모든 영토를 다 점령을 하고 영국도 막 그러기 상태로 몰아놓고 독일의 세상이 천년 가겠구나. 천년 가겠다. 정말 천년 왕국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네, 여기서부터서 내가 떡고물이라도 먹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곡에 앉아서 감자나 캐고 물고기나 잡을 거냐. 그래. 피클런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이제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지나고 보면 아, 줄을 잘못 섰다. 매국노다. 이렇게 또 비판을 또 받기도 하지만 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역사라는 걸 돌아보면 참 어렵구나.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언제 어떤 어렵죠.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줄 서기 어려워. 줄 서기 어렵다도 있지만 스스로가 되게 냉정하게 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예. 뭐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노르웨이 같지만 네. 2차 세계 대전까지는 이러한 이제 평지풍파를 많이 겪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스웨덴하고는 달리 네. 이제 나토에 이제 붙었죠. 나토에 붙어가지고 국방에 대해서는 나토.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서방 편에 이제 들어서서 2차 세계 대전 내내 이제 냉전 때 소련과 맞서는 이제 이런 역할을 이제 하기도 했고 경제적으로는 유럽하고 상당히 가깝지만 그렇다고 EU에는 들어가지 않는 독자성을 이제 유지하는 나라가 이제 저기 노르웨이죠. 노르웨이다. 그래서 뭐. 사실 노르웨이에 관해서 현대사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뭐 최근에 있었던 그 폭탄 테러 사건, 그 학살 사건 기억나시나요? 한 10년쯤 전에 어떤 미치광이 같은 놈이 이제 섬에 가서 청년 캠프를 습격을 그러니까 노르웨이 그 오슬로에 있는 정부 청사에다가 네. 3톤짜리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수십 명이 이제 사망하는 일을 벌이고 난 다음에 집권당 그 청년 캠프가 벌어지고 있던 섬에 경찰관 복장을 입고 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수십 명을 사살하는 브레이비크인가 하여튼 뭐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우리로 따지면은 지금 너무나 쾌적한 이제 교도소 안에서 호텔방이라면서요. 호텔방 같은 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이제 생활을 이제 하고 있기도 합니다. 보면 그래서 나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해볼까 싶었는데 네. 이제 너무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노르웨이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노르웨이 저희가 우리 천영 박사님과 함께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음은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다음은 이제 어느 나라로 갈까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북유럽 국가들 조금 더 둘러봐야겠죠. 보면은 네. 예. 크리스마스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북유럽들이. 그렇죠. 거기가 산타 할아버지 고향인가? 그렇죠. 아, 네.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산타 할아버지 뭐 집 만들어놓고 이렇게 관광 상품 파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산타 할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여러 있습니다. 보면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다들 이제 원조라고 인정해주는 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죠. 뭐. 네. 그렇게 하죠. 다음 시간에는 산타 할아버지 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